편안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렇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심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떤 아이들은 좀 도서실에서 맞아요. 좀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 같은 분위기 그렇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중하는 환경들 보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책상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집중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정리 어떤 규칙은 느꼈지만 어수선한 공간 속에서 집중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저, 이처럼 그러니까 저도 사실 논문을 카페에서 썼어요. 파리 카페에서. 왜냐하면 일단 도서관까지 가면 너무 멀고 지쳐서 자리도 맡기 너무 힘들고 새벽 일찍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집 앞에 있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뭐 그런 카페에서 맞습니다. 많이 공부하는데 네. 적당한 소음이 저는 약간 졸음을 방지시켜주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집중하면 졸리잖아요. 요새 프로그램 중에 백색 소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독립된 조용한 데서 공부하더라도 그게 너무 지루함을 주니까 네. 일상적인 소음을 들으면서 네. 공부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앱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정말요? 사실 예, 예. 아기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심장 소리, 음식 먹는 소리 이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제 생활을 뱃속에서 생활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예 예, 맞습니다. 사실 폐쇄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그 심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갇혀 있다. 또 CCTV나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 생각하면 상당히 긴장되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코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집안에 좀 마련해 줘야겠다라는 선의의 어떤 그 뜻으로 이런 1인 스터디룸을 만들더라도 아이가 정말 자발적으로 그런 공간에서 공부하려고 하는지 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심리적으로 맞는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들 교육을 KBS